오늘 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역시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뒤에 계십니다만 그동안 우리 행정수도 개업 문제라든지 국회 세종 의사당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부터해 주셨던 시민 대표 여러분께서 와계십니다. 정치 행정수도 세종 꼭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 행정수도를 공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 이춘희는 2012년 지방선거에 처음 나왔을 때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공약한 이래 10년 만에 이러한 공약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명감과 열정으로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발맞춰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발맞춰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나서겠습니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담아 더 이상 위헌 논란과 시비가 없도록 저 이춘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저 이춘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단계별 이행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특위에서 2027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새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확정한 만큼 새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가 2022년 금년 10월에 기본종역을 마무리 짓고 2024년까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즉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2025년에 착공하게 되면 2027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 및 행복도시 건설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필요합니다.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및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공조하겠습니다. 세종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MBC 등 17개 언론사와 우리 세종시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언론사를 유치하기 위한 세종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고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언론사를 적극 유치해서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세종시를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속박물관을 이전하고 하룻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에 건립될 국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 단지 및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세종문화벤트를 형성하고 행정수도용 관광문화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하룻마을은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한류 문화의 중심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립세종의료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의료와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오생활권의 중심 시설로 국립의료원을 주최하겠습니다. 국립세종의료원 기능에 감염병 치유센터와 희귀병, 난치병 연구소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